조선 날씨예요. 어때는 깽이? 본사람은 입맛 없어. 많이 먹어. 어디 가세요? 아, 수고. 아직 마실 건데요. 잡았는데 이거 좀 예? 이거 이게 빠져가지고. 이거 자로 박아야 되고. 네, 박아야 되고. 네, 또. 마음 먹고 온 사람 왔다. 마음 먹고 가서. 네. 마음 먹고 가는데 이거는 안 돼. 그건 안 되고. 안 되고. 네. 이것도 나빠도 안 되고. 네. 이거는 두 발을 쫓겨버려 이래가 쓸라고. 그럼 어째서는? 어깨를 더 좁아야 돼. 뭐 좁아주든지 어쩌든지. 여기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수리도 가능한가요? 예, 예, 예. 하시려고요. 옛날 어른들 서시던 거잖아요. 네. 옛날 부모님들 서시던 거니까 그 소중하잖아요. 그 요새 것보다는 뭐 돈이 들어도. 네. 가마솥을 시장에서 이렇게 파세요? 예, 네, 시장에서 팔아야죠. 어디서 팔아요? 다른 데서 못 봤는데. 아, 왜냐면은 네. 이런 제품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잘 없어요. 귀해요. 아. 공장들도 거의 많이 없어지고 이래가 네.
그나마 요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손 명장이세요. 요 공장이 충북 음성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장님 명장이다 보니까 이제 3대째 하고 있으니까 물건이 도매로 나오고 지금 기존에 장사하던 분도 물건을 못 받아가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우리 옛 것이 자꾸 사라져 가잖아요. 안타까워요. 가마솥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전원생활하고 촌집 하나 장만하는 분들은 다 하나씩 걸죠. 옛날에는 큰 거 위주로 나갔다면 지금은 이제 좀 작은 거 위주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예. 이거 한 모에 얼마씩 돼요? 한 모에요. 3,000짜리도 있고 큰 거는 5,000짜리 있고. 아들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산 거 싸놔요. 싸놔도 팔고 빈 상자 지금 한 거 가져왔어. 새로 가져와가지고 또 새로 갖다 놓고 많이 팔았습니다. 아침에 어째 그래 많이 어디까지 맡아보시. 자, 맛있다 하니 모두 많이 싸가요. 하나 얼마인데? 하나에 5,000입니다. 단골도 많고. 네. 그러면 너무? 상자로 많이 사갑니다. 잡사보시. 혼자 다 맛있는데 엄청 맛있거든요. 저도 놀면서 또 올게요. 예, 그러세요. 요거 3,000원이요. 자, 한 컵이 얼마씩이요? 1,000원이요. 네, 내려놓으시면 네. 안 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맛있으세요? 예. 네? 네. 아, 너무 맛있어. 아니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면 이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장에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그죠? 집에서 하는 거랑 달라요? 달라지. 아니 달라요. 맥사기하고 맥사기 갈면 이 맛이 안 나. 맥돌로 바로 말아. 저도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도. 집에서 믹서기 갈면 이 맛이 안 나. 한컵 얼마예요? 예, 1,000원. 두 컵 주세요. 네. 저희도 두 컵 주세요. 이 장소는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인데. 보자. 맛있다. 간이 맞다. 간이 맞아요? 저희도 두 잔. 몇 년째예요? 76년입니다. 76년. 시어머니 50년 하셨고 예. 내가
며느리 6남매만 며느리로 시집와가지고 하는 지가 26년 차예요. 6남매 맏며느리요? 6남매 맏며느리로 시집와가 고생 진짜 많았어요. 네,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6남매 맏며느리다. 저기 가, 저기. 뭘 좋을 것 같니? 제가 그랬어. 예? 유튜브. 유튜브. 벌써 이렇게. 전에는 소, 그, 소그레를 갖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소 가죽을 못 치게 해가지고, 그 대신 소 양을 넣어가 이렇게 해요. 소 양을 넣어가지고. 원래 소그레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원래 소그레가 아니고, 네. 이제 소 양이, 양하고, 네. 억지라고 선지하고, 가전 양념을 해가. 옛날엔 수그레라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수그레가 맞아요. 원래 수그레가 맞아요. 예. 소에서 나왔다고 소그레라 그러는데, 네. 맞는 말은 수그레가 맞아요. 수그레가 맞아요. 예, 예. 여기 들어가는 게 많아요. 잔치우수에. 올라가는 게 많아. 이거 밥 한 공기 떠가지고, 여기는 소백 따고 구워가지고 끓인 거예요. 이래 선지 덩이도 있고. 지금 즐길 텐데. 다 되게 얹고, 이제 완성품. 이놈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사주는데. 볶음 좀 올리자.